나비처럼 있습니다. 아니 괴담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자고 방조하고 있는 국힘 모두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 입이 있는데 국힘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정치인, 이런 모습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똘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싹 끌어내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일본에게 해고염수 방류 안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리고 심판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일본에 가서는 굴욕적이고 이제 독도까지 내주려고 하더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는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10명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0명 중에 10명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움직입시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오늘 설문지 구글에다 만들어서 전국에 돌립시다. 그리고 일본 너희들 들어라. 여러분 손가락을 들고 일본을 향해 외쳐주십시오. 일본 들어라. 일본 들어라. 일본 들어라. 너희들의 핵 오염수는 너희 땅에 묻어라. 너희 땅에 묻어라. 너희 땅에 묻어라. 그렇게 깨끗하거든 너희가 마셔라. 너희가 마셔라. 자 여러분 3분 된 것 같으니까 아깝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대구 화이팅! 울산 화이팅! 경남 화이팅! 경북까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